드디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성그룹의 공채가 드디어 떴습니다. 저희가 또 특집으로 바로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급하게 편성했지만 깊이는 더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삼성 공채 특집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그 첫 시간으로 공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시작부터. 네, 오늘 또 삼성이 뜨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맞춰서 옷도 좀 파랗게 밝게 이렇게 입고 와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헤어도 조금 더 밝아 보이시기도 하네요. 오늘 염색이 계속 갈수록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뭐 요즘 다른 기업들은 수시나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삼성그룹에서는 뭐 뚝심 있게 공채가 떴어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룹 정기 공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가전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TV나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고 또 줌, 재택근무로 인한 노트북, 컴퓨터 교체 수요도 많고 그것처럼 가전제품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업황이 바로 이 삼성그룹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황이지 않나. 그래서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뽑는 정기공채가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뽑는 수시채용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취준생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수시채용으로 많이 바뀌면서 채용규모가 좀 적어졌다라는 것은 취준생분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에서 그룹 공채를 딱 열어주면서 물론 이제 그룹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대규모 정기 공채를 열어주면서 많은 취준생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사실 지난해까지 삼성이 약속했던 수만 명의 채용이 약속이 끝나는 해가 지난해여서 네. 올해는 좀 공채를 이렇게 대규모를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 리딩 기업다운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의미까지 두 가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두주자 삼성의 공채 사실 뭐 카더라는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좀 이번 주 월요일에 공채가 좀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공채 몇 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고 채용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반기 공채는 크게 3급 신입 채용과 인턴 채용 이 두 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형별 모집 계열사를 정리해보니 일단 3급 신입 채용은 총 14개 계열사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전기 포함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우리 요즘에 또 핫한 배터리 2차 전지의 삼성 SDI도 채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건설 인프라 부문에서 제가 뭐 임의로 인프라라고 명명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이나 물산에서 물산의 대표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상사, 리조트 모두 다 떴습니다. 뭐 다만 대표적인 건설 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안 뜬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바이오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그래서 지원폭이 넓어졌고 서비스 부문에 요즘에 4차 산업 시대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망한 데이터와 관련된 삼성 SDS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기획 그리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S1까지 또 알차게 떴고 금융사에서도 인문계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하는 생명, 증권 그리고 인턴 채용도 마찬가지로 10개 계열사에서 떴는데 뭐 3급 신입 채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건 그 삼성전자 판매 법인 자회사가 안 뜬 부분 그리고 건설 인프라에서 보시면 그 삼성물산에 앞서 신입 채용 때는 건설 상사 리조트가 모두 다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조트 부분이 없는 게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제1기획 하나만 떴다는 것 그리고 금융 부분이 조금 신입 채용과 차이가 있어요. 그 신입에서는 생명과 증권에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아예 이제 생명과 증권은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자산운용에서 좀 채용을 진행한다는 게 그래서 미래 인재들을 좀 미리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채용 규모는 아마 이렇게 신입과 인턴을 합쳐서 수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가뭄의 폭풍우처럼 그러니까요.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좁아진 구직 시장에서 많은 취준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전형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에서 신입과 인턴 채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지원 자격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두 전형, 신입 공채와 인턴 모두 영어 말하기 점수를 필수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 성적은 모집 계열사 그리고 직무별로도 요구하는 레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는 그 분야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졸업 시점이 차이가 나요. 신입은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21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그러니까 지금 4학년 2학기신 분, 8월 졸업이신 분이고 혹은 졸업하신 분, 반면에 인턴은 21년 12월, 올해 12월 내지는 22년 8월,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분이시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4학년 2학기고 원래 정규 학사 코스를 밟으면 올해 8월에 졸업인데 졸업 유예를 한 학기 더 해서 올해 12월에 졸업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인턴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네. 인턴 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분들이 지원하세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GSAT 커트라든지 서류를 뚫는 커트,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스피치 능력 같은 게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가 경쟁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 4학년 2학기 분들이 의도적으로 졸업 유예를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삼성은 블라인드 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입학 시점과 우리가 이때까지 수강한 모든 학점의 모든 전공을 다 적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 4학년 2학기인데 졸업 유예로 어떻게 보면 좀 기회 편법을 조금 써가지고 인턴을 지원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면접 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씨는 3급 신입 채용으로도 분명히 지원 가능하고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인턴을 지원했습니까?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이러한 좀 선택은 삼성의 인재상에도 조금은 맞지 네. 않는 선택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는 FM대로의 지원을 좀 하자. 그게 가장 뭐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고 확실한 채용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고를 좀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것을 또 권유를 하셨습니다. 자, 채용 프로세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딱 떨어지는 채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서류 전형은 뭐 아시다시피 3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네. 지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이때까지와 크게 뭐 대동소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룹 공통 항목인 SA 1번에서 3번 그리고 계열사별, 직무별 4번 항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 전형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 이 인적성 검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GSAT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조금 그 진행 방식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시험 과목도 네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리와 추리 과목이 줄어든 만큼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두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됐고 그리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송 받아서 그 키트를 배송 받거든요, 집으로. 네.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필기 전형을 대비해서 화면에 문제가 뜨고 그걸 보고 푼 다음에 화면에 답을 체크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을 찍어서 PDF로 만든 다음에 띄워보고 그렇게 푸는 연습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원데이로 하루에 세 가지 면접 전형을 봤어요. 창의성 PT, 직무 PT, 임원 면접. 근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화상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삼성의 화상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처럼 집에서, 자택에서 그냥 모니터를 통해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이 따로 마련해둔 면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 있는 모니터로 모니터 너머의 면접관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면접 보는 유형도 두 가지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창의성이 빠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직무 PT와 임원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때에 따라서 약식에 GSAT를 또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GSAT를 필기 때도 보고 면접 때 또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면접 전형이 하나 빠진 만큼 직무 역량을 한 번 더 검증하려는 의도겠죠. 그래서 우리 필기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 될 때까지 놓지 않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감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가시게 되는 분들은 역시나 필기에 대한 대비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물론 서류 전 필기 전 면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류야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필기나 면접은 지난해 데이터를 비춰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창의성 PT가 빠지고 약식의 온라인 GSAT가 추가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네. 이게 평상시에 자기가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논리적인 발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악재겠죠. 나는 발표하고 주제에 맞춰서 논리적인 내 생각을 전달하는 창의성 PT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아 창의성 PT가 더 나한테 어울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필기 고득점을 항상 유지해왔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보는 면접에서의 온라인 G사트도 약식도 화면 보고 A4에다가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 푸는 거에 조금 더 특화된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분들에겐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세스는 조금 뭐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작년 공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먼저 삼성의 인재사항 궁금한데요. 네, 삼성 인재사항은 세 가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입니다. 열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고요. 창의 혁신은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하게 하는 인재. 그리고 인간미 도덕성은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더라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4학년 2학기인데 그냥 임의로 좀 졸업 유예를 해서 4학년 1학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인턴으로 지원하다 보면 인재상 도전하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정직하고 바른 지원을 하는 지원자 이 인재상의 모습에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인재상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석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용 공고를 분석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이 14개 계열사고 인턴이 10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역시나 좀 가장 많은 이 채용 TO를 보이는 곳이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TO가 가장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크게 반도체로 표현되는 DS 부문과 우리 뭐 TV나 생활가전 아니면은 5G 같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무선 중계기 같은 CIM 사업부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아, 이공계 많이 뽑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입사하신 분들의 비율만 보더라도 이공계와 인문계를 비율로 나누면 최소 8대1 정도 됩니다. 야.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만큼 이공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삼성전자인데요. 그러면 이공계 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전자 내 그 두 파트 중에서 반도체의 DS 파트를 좀 살펴보면 왜냐하면 DS가 CIM보다 조금 더 채용 TO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뭐 이런 생활 가전에도 들어가지만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산업의 쌀이잖아요. 가장 많이 요즘에 그 슈퍼 사이클을 맡고 있는 반도체 DS 파트에 대한 채용 TO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여기를 살펴보면 DS 파트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부의 채용이 열렸지만 그 중에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더리 사업부라고 해서 끝에 사업부로 끝나는 이 세 개 부서의 채용 TO가 가장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채용 TO가 많은 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그 문 자체가 넓어지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합격 커트도 조금씩 조금씩 낮아진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뭐 요번에 새롭게 LED 사업부의 채용이 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도 사업부긴 하지만 채용 TO가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그럼 이 세 가지 사업부를 우리가 좀 놓고 보면 그 이 세 가지 사업부 내에서도 지원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은 1인에 한 개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쉬프트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프트 근무는 교대 근무예요. 교대 근무가 왜 중요하냐면 자 DS 파트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곳이지 않습니까? 쉬프트 근무는 그 반도체 생산 그 라인 특성상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반도체 공장에 정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해서 아예 공장 가동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 공장 라인을 최적화시키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리고 그 생산 중에 있던 반도체 원료들 다 폐기 처분해야 돼서 막 피해가 수백억, 수천억에 이른다. 그것처럼 풀로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자동차라든지 제가 있었던 식품회사의 제조 공정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인력이 필요하고 아침에도 필요하고 오후에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 바로 시프트 근무인 공정 설비 기술 쪽이에요. 네. 그쪽은 당연히 채용 TO가 많아지면 뭐였죠? 지원하는 그 분들이 많아지고 그 합격 커트도 조금씩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시프트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를 하는 쪽과 하지 않는 쪽 다시 말해 그렇게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설계 도면을 그리는 쪽
뛰어난 머리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긴 채용티가 좀 적습니다. 똑똑한 몇 분이 선발되는 곳이 이 설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분석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채용티오도 적고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 커트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곳은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설계도를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설계는 아무래도 어떤 분들이 지원하냐면 내가 석사 출신이라든지 올드루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학사계에도 정말 이와 확실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설계나 그리고 평가 분석 평분 우리 품질 쪽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설계 시프트를 하지 않는 쪽에 중에서도 회로 설계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높은 이력에 어학 점수까지 조금 더 가미가 되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물론 이쪽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지원 공통 자격 중에서 영어 말하기 점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소 지원 자격은 IL, TOS 레벨 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쪽은 내가 반도체를 수주받고 혹은 설계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고객사를 생각해보면 보통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어학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지 고객사와 소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LSI나 파운더리 사업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학 성적까지 챙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설계 시프트를 하지 않는 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쪽은 좀 나의 섹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합격 확률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공계를 전공하신 그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프트를 하는 경쟁률이 낮은 부문을 좀 그런 직무에 지원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아닌 나는 석사도 아니고 네. 올드루키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이공계적 이력을 쌓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이공계 분들 말씀드린 시프트 근무를 하는 실제 생산 공정 라인의 설비 그런 기술들을 담당하는 직무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경쟁률이 낮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당연히 높죠. 삼성 네. 우리나라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설계 파트보다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런 기술 파트의 지원을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설비 기술이나 공정 기술 이쪽입니다. 이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혹시나 반도체 연구소나 생산 기술 연구소처럼 연구소로 끝나는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계 회로 설계 같은 도면을 그려야 되는 뭐 석사나 아니면 올드루키 분들이 지원하는 곳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 커트 기준으로 데이터 통계를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그 같은 석사라도 서울대, 소위 말해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쪽의 석사분들이라든지 진짜 이쪽에 대한 이력이 있는 분들 왜냐하면 선행 연구를 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합격 커트가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연구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위치해 있는 그런 본인의 경쟁자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감안해서 지원 직무 그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DS 파트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로 대변되는 DS 파트 짚어봤습니다. CE랑 IM 파트 지원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이번에 CEIM 파트의 채용 문이 조금 더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열린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CEIM은 아시다시피 TV나 이런 생활 가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그 생활 가전들을 그 담당을 하고 또 통신 중계기 네, 네트워크 사업부도 존재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하반기에는 채용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생산 기술 직무예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채용 티오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 직무인데 왜냐하면 이 CEIM의 생산 기술이 가장 많은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직무예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들면 컴공, 전기전자, 기계, 화학, 화공, 산공, 통계 거의 모든 이공계 전공자들을 커버하고 있는 CEIM 부서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하반기에는 채용이 안 열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DS로 몰리다 보니까 DS에 박 터지는 경쟁이 있었는데 CEIM에도 이게 열리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지원 분산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DS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대적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 전공자들도 마찬가지로 기계 그 CEIM에서는 기구 개발 직무를 보통 많이 지원하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나 우선 사업부의 채용이 안 열렸어요. 말 그대로 한 곳에만 계속 몰리는 또 경쟁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열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전공자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게 CEIM 파트다. 많이 열렸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특징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는 확실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물류 파트 관련해서 좀 채용이 진행이 되나요? 네, 물류도 지난 하반기에 이어서 CEIM, 그 SCM 물류 직무 채용이 진행이 돼요. 근데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삼성 이번에 채용 공고 열린 전체를 봤을 때 물류가 삼성전자 CIM 여기밖에 안 열렸어요. 과거에는 SDS에서 좀 열리거나 아니면 호텔신라 우리 면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유통? 여기서도 물류를 채용하곤 했는데 이번에 호텔신라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면세점 호텔 사업 다 타격을 받아서 신인주 채용을 진행하지 않아요. 제가 짚어드린 그 채용 계열사에서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를 전공하신 분들이 갈 곳이 지원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공 무관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물류 중에서도 상위 스펙자들이 아마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합격컷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쪽에 좀 일을 해보셨던 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판토스나 대한통운이나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류와 조금 굉장히 맞닿아 있는 구매 직무까지 설명을 드리면 구매도 마찬가지로 전공 무관이라 되어 있지만 CIM에서 구매, 구매는 무엇을 구매해오죠? 해당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구매해 옵니다. 저처럼 일반적인 문돌이는 스마트폰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고 TV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만큼을 사올 수 있겠어요. 이공계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구매예요. 개발 구매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그냥 상경계 구매 떴다 전공 무관이네 지원해야지 라는 의사결정으로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따라서 이공계적인 지식이 있는 그래도 구매 뭐 TCO나 QCD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조금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구매 그리고 조금 더 물류 중에 상위 스펙 물류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공계 분들에게 확실히 좀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채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문계 분들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계 지원자들 보통 어떤 직무에 좀 집중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당연히 경영지원 파트 지원하시겠죠? 네. 뭐 재무인사. 근데 여긴 너무 바늘구멍이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영업이나 마케팅 쪽이겠죠. 이번에 DS파트에서 영업 마케팅 채용을 진행하고 CEIM에서 국내 영업, 마케팅, 해외 영업 이런 채용을 진행합니다. 근데 DS파트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기존의 영업 마케팅은 DS 그 반도체 부문에서 부문 공통으로 뽑아서 사업부로 뿌리는 형식이었는데 이번 채용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열렸어요. 사업부별로 영업 마케팅을 따로따로 뽑습니다. 시스템 LSI, 그 시스템 반도체 부문과 파운더리 부문과 LED 사업 부문에서 각각 영업 마케팅이 따로따로 열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따로 열리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분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DS의 영업 마케팅도 기존에는 난 반도체 몰라 라고 그냥 넘겼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영업 같은 경우도 국내 영업 그러니까 CEIM 같은 경우는 원래 TV나 그나마 이런 세트 제품들은 우리가 친숙하니까 일상에서도 쓰고 이쪽 영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도전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CIM의 국내 영업을 쓸까? 근데 삼성전자 판매 법인의 영업도 있었는데 이건 뭐지? 이걸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더 차이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을 쓰는 건 B2B 영업입니다. 우리 제품이 거래되는 유통망, 뭐 그 오프라인의 대리점도 있을 수 있고 백화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많이 판매가 돼요. 그런 B2B 영업을 담당하는 거고 삼성전자 판매,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곳에서의 영업은 실제로 디지털 플라자에서 내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우리 TV나 냉장고, 에어컨을 팔아야 되는 B2C 영업이에요. 이것도 정규 공채로 뽑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적인 스트레스, 국내 영업보다는 B2C, 디지털 프라자에서 영업이 조금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보다는 국내 영업 삼성전자에서 채용하는 이쪽 정규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더 세지고 합격 커트도 높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업무 범위를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좀 조금 더 하향 지원하겠다 상대적으로 그랬을 땐 삼성전자 판매 법인의 영업을 쓰는 거고 아니야 난 마케팅 이력이 출중해 그래도 국내 영업 B2B 영업 거래선 관리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CIM의 국내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에 네. 지원하시는 것 요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인문계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서 삼성의 좀 배려가 돋보이는 것이 바로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삼성전자랑 SDS 두 개 계열사에서 인문계 분들 대상으로 기회를 열어줬죠. 굉장히 좋은 전형입니다. 이게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일도 시켜줘요. 정규직으로 채용도 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야 교육도 시켜주고 직업까지 갖게 해주면 이거만한 꿀이 어딨어? 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많이 뽑을 때는 100명 단위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자릿수? 진짜 많아야 두 자릿수로 뽑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되냐면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문돌이가 아니라 그 삼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받아봤던 이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진짜 교육을 외부 교육을 수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창업 등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조금 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공 자체가 저처럼 일반 문돌이가 아니라 수학이나 통계 등을 공부해서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야지 그나마 붙어요. 여길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다가 아, 저 여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영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들어가면 6년 동안 이 배워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한번 내가 올인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검증을 통과해서 면접에 통과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러게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CSA까지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차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SDI, 또 삼성 전기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참 많은 계열사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한 사업 분야예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용에서만큼은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가장 많은 채용 규모 1,000명 단위를 기록하는 삼성전자를 내려놓고 삼성전기나 SDI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령 SDI, 배터리 회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나의 과거의 공학 이력이 배터리에 대한 게 보여야 돼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신의 좀 제2외국어 역량,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 그 완성차 메이커 업체, 메이커 굉장히 유명하면 뭐 비사나 뭐 어제 또 배터리 데이를 발표한 폭스바겐도 있고 독일에 본국을 둔 완성차 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독어를 잘하면 또 여기에 강점이 되는 거고 전기는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부품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베트남 어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뭐 무라타 같은 좀 경쟁사가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일본어나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정도의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납득을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무슨 뭐 롤러블이다, OLED다 굉장히 성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하실 게 아니라 나의 뭐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하시면 과거 이력이 이것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 소프트웨어도 많이 뽑는데 컴공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지원할 때 원래 보통 컴공이신 분들은 SDS로 많이 몰리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지원하려면 내가 그와 관련된 무슨 인베디드 관련 이력이라든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이력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영업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직군도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여러 사업부별로 채용이 진행이 되었어요. 영업 마케팅처럼 원래 부문 공통으로 채용을 진행하던 게 사업부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채용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ERP라든지 유지보수를 담당하셨으면 그냥 SDS로 컴공분들은 지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원하는 좀 요령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바이오 부문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바이오는 늘 그랬듯이 로직스와 에피스에서 모두 채용을 진행하고 모집 전공 역시 생물, 화학, 화공 전공자로 이쪽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할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품 전공자들이 보통 원래 삼성의 식품 계열사 웰스토리가 뜨면 거기다 지원을 하시는데 이번에 웰스토리가 안 떴어요. 그러면 돈 쓸 곳이 없나요? 그냥 뭐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을 써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기의 과거 이력 중에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관련된 프로젝트 이력이 있으면 이것과 생물과 엮어서 바이오 쪽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식품 전공자들도 좀 우리가 한번 그 니치 마켓으로 노려보자. 이 말씀까지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말 급하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인문계 취준생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끝으로 이제 금융 부문 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은행도 채용 많이 진행하고요. 그래서 금융 부문에 이번에 두 개 계열사가 열렸잖아요. 그 신입 공채 기준으로 일단 삼성생명의 영업관리직이 떴는데 화재의 영업관리가 안 뜬 건 정말 아쉬워요. 삼성생명과 화재가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같이 떠야지 분산 효과가 일어나면서 그 지원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생명의 영업관리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건 아실 거예요. 우리 설계사 어머님들, FC 어머님들 인력 관리하는 거. 그래서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력 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채용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인력 관리를 해본 가장 대표적인 전역 장교분들의 채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생명의 영업 관리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인문계 지원자 중에서도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진짜 은행 바라기야. 시중은행만을 준비하신 분들은 증권의 리테일 영업이 가장 확실한 대안인 것 같아요. 리테일 영업이 우리가 실제로 그 업무 현장에서 주식 주문이라든지 고객의 자산 관리 영업을 담당하는 조금은 금융과 가장 맞닿아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증권 내에서 채용하는 IB나 리서치 홀세일 이런 특수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 이력 중에 IPO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쪽에서 일을 해본 올드루키나 내가 아니면은 이쪽 그 주식 채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지원하시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금융권 은행 바라기신 분들은 증권의 리테일 영업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겠다. 이것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여러분 고민이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열사나 직무 선택할 때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조금 전자나 전기 쪽에 국한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CEIM 파트의 생산기술 직무는 광주와 구미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 아까 말씀드린 시프트 근무를 하는 곳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지역에 연구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썼을 때 더욱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 직무에 지원 지역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전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 지원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 서류 커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 제가 항상 그 교육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이번 성장 과정에서 가치관을 쓰는 건 맞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서류 그 지원이 다음 주 월요일 22일 17시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서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팁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